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친구 전종을 바로 여기 계신 사장님께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서 왔는데요.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준걸입니다. 네, 아, 또 오랜만에 네네. 또 추석 지나고 뵈었는데 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 그 친구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이건가요? 네. 이 안에 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모았는 드래곤볼, 아니, 이제 일곱 가지 종의 삐와 네네. 그리고 한 가지의 예, 삐를 넣어놨습니다. 아, 네. 진짜요? 언박싱 한번 바로 해볼까요?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니까 뭐 그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의문의 박스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와우! 일곱 종의 드래곤볼을 다 모았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 이거 사마귀 종류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 우리나라의 사마귀가 일곱 종인 거죠? 그러니까 저 여덟 종인 줄 알았어요. 총 여덟 종은 맞죠, 그러니까. 맞죠? 예, 여덟 종은 맞는데 한 종은 이제 원래 살던 종이 아니니까. 아, 그러면 일곱 네. 종으로 해서 오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사마귀 종류가 좀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귀하다고 알려져 있는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다 귀한 건 아니지만 진짜 귀한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그 친구들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사마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영상 한 방으로 구분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 친구죠. 이 친구는 바로 왕사마귀입니다. 기네스가 거의 9cm 이상이 되는 왕사마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흔하게 산이나 이제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해 있는 친구입니다. 자, 왕사마귀 다음으로 큰 사마귀 하면은 참사마귀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중국사마귀라 불리는 왕사마귀, 그리고 외국에서는 조선사마귀, 한국사마귀라 불리는 참사마귀, 혹은 날개가 좁아서 좁은 날개 사마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날개를 뒤집었을 때 하얀색 날개가 나온다. 네,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 넓적배 사마귀입니다. 야, 이 친구는 진짜 이쁘다. 이 친구는 바로 넓적배 사마귀인데요. 이제 등 날개 보시면은 산상에 하얀색 점이 있고 발색이 전체적으로 좀 더 엄청 밝은 발색이 느껴져요. 그리고 짜리몽땅하고 좀 덩치가 뚱뚱한 애완 그 사마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죠. 근데 이런 설이 많잖아요. 사마귀한테 물리면 사마귀 난다고. 네네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에서는 사마귀가 나면 사마귀한테 뜯어먹게 해서 사마귀를 없앤다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같은 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마귀한테 이제 사마귀를 뜯어먹게 하고요. 외국에서는 여치한테 뜯어먹게 해요. 그래서 여치를 그 사마귀 먹는 이제 사마귀를 뜯어먹는 곤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요, 외국에서. 아, 그렇구만. 네. 여러분, 그 사마귀 있으신 분 사마귀 물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흔하게 보셨을까요? 도심의 가로등에 날아오는 좀사마귀거든요. 작다는 표현이 좀이라고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좀사마귀예요. 이 친구가 그거잖아요. 그 갈색형이 보통 나오는데 이제 초록색형은 또 엄청 귀하다고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하려고 초록색을 가져왔어요. 야, 녹색형, 갈색형. 와,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좀사마귀예요. 좀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체형이 작고 이게 다 큰 사이즈인데 한 4에서 커봤자 5cm가 안 되는 그 사마귀입니다. 앞다리 무늬 보이시죠? 흰색 검은색 점이 있어요. 가로등에 날아오는 파리나 모기 같은 걸 잡아먹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이야, 또 왜 가운데 손가락 올라가 있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생김새를 가졌고요. 너무 작다 보니까 잘 찍히지도 않네요. 좀 약간 조금 더 사악하게 생겼다. 얼굴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 큰 겁니다. 올라가. 어이, 선생님.
어, 죽어버렸어요. 아.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노력해서 취집했던. 맞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고 가장 귀하다고 알려진 좁쌀 사마귀예요. 얘는 날개도 없을 뿐더러 앞다리를 하는 행위가 좀 약간 독특한 친구이고, 애기 사마귀랑 비슷하게 더듬이를 엄청나게 발발되는 친구예요. 간혹 가다가 현재 날개는 없지만 탈피할 때 날개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옛날에는 천연생식 한다고 이게 소문이 돌았던 친구이기도 한데 명확하게 수컷이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 와, 색깔이 곱죠. 이제까지 나왔던 색깔 중에서 제일. 야, 이 친구는 사장님 어디서 취집하셨을까요? 아, 요거는 실비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육사는 개체예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구나. 아니요, 아니요. 원래 야생에서도 상나사마귀는 진짜 예쁘기로 유명하죠. 네.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유럽 사마귀 혹은 이제 유리나에게 사마귀. 앞다리 안쪽을 보시면은 까만색 점이랑 노란색 점이 있거든요. 요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전국적으로 서식은 하고 있는데 전국에 사는데 수가 적은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일곱 가지 드래곤볼 외의 종이 있어요. 와, 붉은 긴가슴 넓적배 사마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 토종 넓적배 사마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친구죠? 네. 붉은 긴가슴 넓적배 사마귀인데 둘 다 되게 이뻐요. 둘 다 되게 이쁜데 덩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둘 다 성체 암컷이고요. 둘 다 영롱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종에서 번외로 한 종 더 추가한 것이고요. 괜찮으세요? 아, 이 녀석. 근데 이 친구도 우리나라 넓적배 사마귀처럼 확실하게 이쁜데요. 어, 방금 좀 공격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사마귀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모아두니까 되게 신기해요. 도망갔어. 얘네들 사마귀는 시력이 되게 좋은 편이라 이렇게 장난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격해서 물잖아요. 근데 많이 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앞에 뭐가 있으니까 휘젓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마귀한테 물린다고 사마귀가 절대 나지 않아요.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누비면서 이런 사마귀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번식하고 사육하고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더 영상을 찍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우리나라 토종 맞죠? 이 친구도. 네, 토종 맞습니다. 야, 이거 방패놀인자라고 해가지고 네, 방패놀인자라고 예덕나무를 먹고 사는 남부지방에서 사는 제가 요번에 제주도 가서 또 찾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실패를 했거든요. 좀 시기가 늦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못 봤어요. 내년에는 진짜 자연에 있는 거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네들 등갑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꼭 인도네시아나 이제 또 다른 동남아 쪽에 살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가진 노린재가 우리나라에도 산다라는 건데, 보통 노린재들 이렇게 등갑을 보면 이렇게 눈, 눈, 코, 입 해가지고 딱 얼굴 웃는 표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친구들인데, 이 방패노린재는 이제 예덕나무라고 해서 그 친구 나무에 이제 기주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보통 노린재들은 한 번에 단체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세 마리를 채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다리를 보시면은 좀 약간 광택이 초록 색깔로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안 나는데? 아, 내 손가락에서 냄새나. 어. 아, 진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는 풀벌레예요. 이 친구도 똑같이 풀벌레인데 얘가 어디서 잡아오셨어요? 네, 이거 거제도에서 잡아오는 친구고요. 밤이 되면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철썩철썩 운다고 해서 철썩이. 와, 파도가 이... 철썩철썩 우네요. 네? 제, 네. 제 엉덩이가 철썩? 정말 크죠? 울음소리가 정말 큰데 교수님이 나중에 우는 거 찍어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딱 이파리처럼 진짜 생겼어요. 그리고 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형 쪽에 속하는 이 풀벌레 쪽에 속하고요. 이 친구 울음소리가 사장님이 아까 철썩철썩 파도 소리처럼 굉장히 크고 우렁차다고 하는데요.
여기 울음판이 여기죠. 여기 갈색칼 여기 옆에 쪽 이게 크다고 하십니다. 제가 큰지 안 큰지는 제가 많이 안 길러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기 울음판이라고 하네요. 너 왜 불편하게 등에 놨냐? 옆구리 다 해놓지. 어? 엉덩이 그 연가시가 아니죠? 아 고무줄이구나. 아, 착시 역가.